안녕하세요. 조현성 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팔 스윙과 바디 스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비디오에서는 팔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몸과 만나서 돌면은 사실 투플레인 스윙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약간 떨어지면서 몸과 함께 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플레인 스윙인데 둘다 바디 스윙으로 이어지는 제가 바디 스윙을 상당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바디 스윙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정말로 그냥 팔로 하는 팔 스윙과 그리고 몸이 위주가 되는 바디 스윙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팔 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팔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자, 이때 몸은 조금 수동적으로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팔이 이렇게 돌아갈 때에, 네, 몸은 조금 수동적인 형태로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왜 제가 지금 몸을 좀 수동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리냐면, 팔이 빠른데 힙도 빠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팔이 여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올라갔다가 돌고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치게 되는데 힙이 들어가는 순간 로테이션이 늦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힙이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못 돌아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게 되니까 공을 칠 때는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되니까 슬라이스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 스윙을 하시는 분은요, 팔을 휘두르면서 몸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정쩡한 상태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바디 스윙을 하시는 분은 뭐냐 하면 정말로 몸이 위주가 되어서 로테이션이 몸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돌게 되니까 팔이 동달아 따라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디 스윙이에요.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팔이 이렇게 살짝 떨어지면서 그냥 몸이 도니까 몸이 도니까 몸이 도니까 팔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디 스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바디 스윙을 하시는 분이 팔이 빨라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뒷땅이나 쿵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보세요. 백스윙을 하고 몸이 앞서가려고 하다가 내려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쿵 하는 그런 형태. 자, 그러면 결국에는 팔 스윙도 가능하고요. 바디 스윙도 가능한데 팔 스윙 하시는 분은 괜히 몸을 너무 적극적으로 쓰시게 되면 팔이 로테이션이 되는 타이밍이 늦어지게 만들면서 슬라이스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근데 바디 스윙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바디 스윙을 하다가 팔이 빨라지게 되면 릴리스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뒷땅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결론은 팔 스윙을 하시려면 그냥 팔 스윙을 하시고 몸은 그냥 수동적으로 나중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치시면 되고요. 바디 스윙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그냥 팔을 정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이 바디 스윙과 팔 스윙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형태, 혼합된 형태로 공을 치시다 보니까 타이밍이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팔 스윙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낼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낼수 없고요. 갑자기 골프장에 가서 몸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어떤 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디 스윙을 하셔야 큰 근육을 쓰시는 스윙을 하셔야 일관성이 있고 긴장에도 강한 좀 긴장을 하더라도 내가 좀 뭔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골프를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디 스윙을 하세요. 네, 아무튼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